안녕하세요. 상아이모입니다. 오늘은 두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콩은 500g인데요. 종이컵으로는 3컵 반입니다. 써서 뜨는 콩은 버리시면 돼요. 몇 번 헹궈준 다음에요. 물에 담가 놓겠습니다. 보통은 이런 거 하실 때 저녁에 씻어서 담가 놓고 그냥 주무시면 돼요. 두부를 만들기 전에요. 간수가 없으신 분들은 간수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천일염으로 만듭니다. 이게 굵은 소금이고요. 김장을 하거나 장 담을 때 쓰려고 사놓은 굵은 소금입니다. 여기다가요. 물을 좀 부어줍니다. 수돗물입니다. 소금과 물은 거의 비슷하게 소금과 물이 약간 잘박잘박하게 놔둬요. 이대로 그냥 놔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루가 지난 소금물입니다. 간수거든요. 아, 소금은 제가 지금 1kg 했고요. 자, 요런 플라스틱병에다가 담아놓으면 되거든요. 간수라고 써서 담아놓으면은요. 진한 소금물이기 때문에 변질했거든요. 그냥 이대로 통에 담아서 놔두시면 돼요. 쓰고 남으면 놔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 소금이, 남은 소금 있죠? 이거는 이런 플라스틱 바구니에다 담아야 됩니다. 이렇게 스텐 바구니에다 담아두면 스텐 바구니가 녹이 쓰러요. 베란다 같은 데다 일주일은 놔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로 있죠. 소금이 되어 있거든요.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으면 다시 통에 담아서 쓰시면 돼요. 하루 저녁을 불렸습니다. 한 10시간 이상은 불린 겁니다. 하루. 믹서기에다가 이제 갈아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곱게 갈아 주셔야 됩니다. 단백질이 많이 빠져나와서 두부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500g 불려서 두부를 만들면은요, 손두부 큰 거 있죠? 딱 그거 한 개 나옵니다. 콩비지는 많이 나옵니다. 콩과 물을요, 거의 동량으로 넣어줍니다. 아주 곱게 갈아야 되고요. 자, 제가 지금 딱 2분 돌렸고요. 끓여줄 냄비에다 부어줘야 되는데요. 냄비가 좀 커야 됩니다. 이 콩물을 다 부었을 때도 이 반 정도만 찰 수 있는 그 정도로 큰 냄비를 쓰셔야 됩니다. 믹서기를 잠시 쉬고 다시 돌릴게요. 콩을요, 이만큼, 물도 이만큼, 콩과 물 같은 양으로 이렇게 갈아주겠습니다. 콩과 물을 똑같은 양으로 갈았고요. 이걸 이제 끓여주는데 이게 너무 빡빡해서 물을 더 부어주는데요. 저는 여기서 물을 500ml만 더 부어줍니다. 믹서기도 좀 씻어내고요. 실리콘보다는요, 이런 나무 주걱으로 하셔야 됩니다. 잘 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저어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실리콘은 바닥을 긁어내는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긁어줄 수 있는 나무 주걱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끓이시면 돼요. 간수는요, 지금 쓰시면 안 되고 나중에 이거 다 걸러낸 다음에 쓰기 때문에 우선 놔두고요. 이걸 끓이고 나면 이걸 짜주는데요. 이거 있죠? 국물 육수 내는 망으로 쓰거나 하는. 근데 이거는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콩물을 너무 곱게 걸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하시면 두부 망합니다. 두부 망하니까 안 되고요. 이걸 쓰셔야 됩니다. 이 면보를 쓰셔야 되거든요. 이런 걸 쓰셔야지 두부가 국물이 많이 우러나서 두부가 나옵니다. 반드시 이걸 준비해 주시면 돼요. 강불로 해서 타지 않게 하셔야 되고요. 콩물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옆에다가요, 물을 한 컵 준비해 놓습니다. 만약에 끓어오를 때 물을 잠깐씩 부으시면, 왜 이게 좀 가라앉거든요. 우리가 국수 삶을 때 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가라앉히는 거랑 같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들기름이 없이도 이 두부 끓이는 거 가능합니다. 종이컵에다가요, 물을 좀 준비해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에 끓어오를 때 조금씩 부어서 가라앉히는 거 하면 되고요. 여기에 완전히 가른 거기 때문에 사실은 끓으면 금방 익습니다. 오래 끓일 필요 없고요. 부르르 올라올 때요. 물 한번 넣고 한 번 더 부르르 올라오면 그걸로 다 익은 겁니다. 지금 1차로 끓어오를 때까지 저어주겠습니다. 콩물보다 한 개는 큰 냄비에다 하셔야지 안심이 돼요. 너무 딱 맞는 냄비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콩물이 5리터면 냄비는 한
8리터 이상은 돼야 됩니다. 거품 위로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끓고 있는 겁니다. 끓고 있기 때문에 거품 위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끓어오르면은 물을 조금 뿌려서 온도를 낮추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냄비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막 쉽게 위로 막 올라오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끓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끓고 나서 한 2, 3분이면 이거 다 익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 끄면 돼요. 라면도 3분 끓으면 다 익거든요. 다물면 이렇게 갈아놓은 콩은 3분이면 충분히 익고도 남죠. 자, 이렇게 해서 익히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익혀서 콩단백을 걸러내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넘치지 않지만 만약에 이렇게 끓어 넘치려고 하잖아요. 그럼 불을 얼른 끄셔야 돼요. 그리고 물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뿌려주시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거품이 좀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넘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끓어올 때마다 부르륵 두 번만 오르면은 다 익었습니다. 떠서 한번 맛보시면 돼요. 고소한 맛이 나면 다 익었고요. 비린 맛이 나면 덜 익었거든요. 조금만 더 끓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2분만 더 저어줬거든요. 저는 오늘 넘치지 않아서 그냥 물을 더 붓진 않는데요. 만약에 넘치려고 하면 바로 이렇게 불을 끄시고 거품을 가라앉혀 주시거나 아니면은요, 물을 살짝 이렇게 부어서 거품을 가라앉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끓이는 동안은 절대 어디 가시면 안 되고요. 계속 바닥을 긁으면서 저어줘야 됩니다. 이게 저는 지금 이제 조금만 더 끓이고 이제 다 됐습니다. 처음보다 지금 양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끓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맛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고소한 맛이 나요. 그러면 불을 끄겠습니다. 끓는지 안 끓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신에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오면은 이게 끓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거품이 부글 올라오면서 이게 부피가 두 배로 늘어나면요, 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3분만 저어주고 불을 끄시면 되고요. 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으면 떠서 드셔보시고, 콩의 담백한 맛이 나면 다 익은 겁니다. 이게 꼭 넘쳐야만 다 익은 건 아니거든요. 팔팔 끓인 이게 콩물이고요. 이렇게 장갑에 안에 면장갑을 하나 넣으셔야 돼요. 이게 뜨겁거든요. 이렇게 팔팔 끓인 걸 만져야하기 때문에 면장갑 끼시고 이렇게 위생장갑 하나 끼시고요. 면에다가요, 요 콩물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한꺼번에 들어보시면 나중에 짜기가 좀 어려워요. 차라리 이렇게 있죠. 조금씩 조금씩 짜는 게 훨씬 일이 덜 힘들고 좋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돼요. 뜨거우니까 손으로 말고 주걱으로 눌러주세요. 자, 물이 조금 어느 정도 빠졌다 싶으면 다시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일이 훨씬 수월합니다. 한꺼번에 들어보면요, 짜는데 오래 걸려요, 오히려. 자, 이렇게 해서요. 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돌려가면서 이렇게 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짜주겠습니다. 안쪽에는 콩비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짜주면 됩니다. 바구니 밑에는 이렇게 냄비에다가 콩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양을 조금씩 해서 짜는 게 좀 쉽더라고요. 조청 만들 때도 그렇고 너무 한꺼번에 짜는 게 힘들어서. 자, 여기 자, 미리 제가 이렇게 짜고 있었죠. 콩비지가요, 콩보다 두 배는 더 많이 나옵니다. 이 콩비지는 제가 따로 콩비지 발효시키는 법 따로 만들어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끓여드셔도 되고요. 콩비지 발효해서 끓여드셔도 됩니다. 이거는 냄비째로 불에 올려서 좀 데워주겠습니다. 두부 응고시키기 위해서 팔팔 끓일 필요는 없고요. 이거를 두부 짜는 과정에서 좀 식었기 때문에 조금 데워주는 거고요. 또 양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은 이게 잘 안 식기 때문에 그냥 바로 여기다가 간수를 뿌리시면 응고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같이 조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식기 때문에 한 90도 이상으로만 데워주겠습니다. 예, 불을 다 식혀서요, 끓이시지는 말고요, 좀 데워주겠습니다. 제가 이걸 짜는 동안 온도가 좀 많이 내려가서요, 뜨끈뜨끈하게 데워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아주 진한 두유입니다. 여기다가 소금이나 약간의 설탕을 넣어서 아이들이나 고영양이 필요하신 분 이대로 마시면은요 굉장히 좋습니다. 두부도 몸에 좋지만 지금 이 상태도 몸에 좋습니다. 지금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이제 끓기 전이고요. 자, 일단 소주잔 한 잔에 간수를 담았고요. 이거를 한 번에 다 넣으시면 안 되고요. 한 스푼씩 넣어줍니다. 많이 넣어주면 안 돼요. 자, 한 스푼 이렇게 넣고요. 주걱으로요 살살 저어줍니다. 한꺼번에 넣게 되면 너무 넣게 되거든요. 자, 살살 저어주고 1분 더 넣겠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두부가 되거든요. 지금 거품 때문에 안 보이죠?
자, 일단 세 스푼 넣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거품은 걷어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약간 응고가 되는 게 있거든요. 간수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두부가 짜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도 이제 한 스푼 더 넣고, 이게 그래도 소금이잖아요. 적당히 들어가면서 두부는 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천천히, 왜냐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천천히 응고되기 때문에 자, 살살 구워보겠습니다. 이제 확실히 더 많이 응고됐습니다. 자, 한 스푼 더 넣겠습니다. 이러면은 제가 네 스푼 넣었죠, 간수를. 이렇게 살살 섞어주겠습니다. 치즈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레몬이나 식초를 넣어서 단백질 응고시키는 거랑 같습니다. 자, 더 많이 응고됐죠?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응고가 되기 때문에 바로 간수 넣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 번 더 넣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한 스푼. 여기 소주잔 하나가 50ml고요. 간수 5스푼이거든요. 자, 이러면 자, 5스푼 넣었을 때 다 된 것 같아요. 저렇게 이제는 자, 이렇게 한번 저어서 이렇게 보시면요. 보면은 거의 다 이렇게 두부가 이제 응고됐거든요. 이게 바로 순두부인데요. 근데 이미 간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국물을 드셔보시면 소금 맛이 나요. 이거는 그냥 순두부잖아요. 근데 파는 순두부는 이게 소금 맛이 안 나고 왜 슴슴한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간수를 넣으면 이게 좀 짜지더라고요, 국물이. 그래서 소금기를 다 짜내야 됩니다. 바구니 밑에 냄비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받으셔도 됩니다. 면보를 하나 까시고요. 응고된 두부를 넣어줍니다. 물이 저절로 조금 빠질 때까지 놔두겠습니다. 10분만 정도 있으면 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빠졌거든요. 두부가 될 만한 틀에다 넣어서 이걸 자리를 잡으면 돼요. 이게 아직 좀 뜨겁거든요. 이게 두부 담아서 보관하는 용기거든요. 간수물을요 다 뽑아내줘야 됩니다. 짠물이 빠지거든요. 접을 때는 편편하게 잘 접어줘야 돼요. 두부가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여기다가요 뭔가 무거운 거 눌러주시면 돼요. 일단 요 뚜껑을 하나 올리고요. 냄비나 물 담겨있는 뭐 김치통이라든지, 저는 이게 무쇠 냄비거든요. 자, 이거라도 눌러보겠습니다. 이거 누르니까 밑에 바닥에서요 여기 보세요. 여기 물이 흘러나오고 있죠. 저게 간수입니다. 간수물을 빼주면 됩니다. 30분만 있으면 다 굳어지거든요. 뜨끈뜨끈한 손두부. 콩비지는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콩비지도 띄어서 영양가 높게 드시고요. 그리고 손두부도 맛있게 드시고.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